강지영 추리소설 거짓말. 나는 미옥의 손을 잡는다. 차다. 손목에 솟아오른 복사뼈를 따라 올라가 보면 미옥의 가느다란 새끼손가락에 이른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손톱이 어여쁘다. 하지만 미옥은 말이 없다. 내가 미옥의 손과 입술을 함부로 매만지고 냄새 맡는 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미옥의 눈길을 따라 내 시선도 움직인다. 우린 함께 나란히 누워 문이 없는 천장과 좁은 방의 유일한 광원을 함께 바라본다. 난 간혹 눈을 껌뻑이지만 미옥은 흐트러짐 없이 공기 중에 먼지 혹은 백열 등의 필라멘트를 쏘아보고 있다. 난 미옥의 눈이 피로할까 염려돼 두 손으로 눈을 쓸어내린다. 쌍꺼풀 없는 길고 깊은 미옥의 눈이 감기고 그걸 바라보는 나의 눈도 감긴다. 우린 베개를 나누어 베고 잠에 빠져든다. 미옥의 살레음이 고소하다.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제일 먼저 미옥의 눈가를 살핀다. 눈물이 맺혔다 증발된 자리에 물음표 모양의 허연 소금기가 애처롭게 눈에 박힌다. 나는 엄지손가락에 침을 묻혀 미옥의 여린 눈가를 몇 번이고 문질러 본다. 미동도 하지 않는 미옥. 나의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다. 난 목이 마르지만 물을 마시고 싶지는 않다. 미옥이 지난 사흘째 물 한 모금, 미음 한 숟가락 넘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만 홀로 목을 축이고 빈 위장을 채울 수 있단 말인가.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쏴. 언젠가 미옥은 배를 타보고 싶다 말했다. 그때 나는 3시간째 운전 중이었다. 나도 차를 버리고 배를 타고 싶어. 젠장. 좀 말여. 미옥이 내 입에 귤을, 잘 익지 않아 시고 떨기까지 한 귤을 한쪽 밀어넣었다. 맛없으면 버려. 나는 주유소에서 받은 휴지에 등이 터져 주홍색 물이 흘러나온 귤을 뱉었다. 미옥은 조금 쓸쓸하게 미소 짓는다. 이혼하니까 좋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는 3시간 전 이혼에 합의했고 이제는 남이 되었지만 난 그것이 실감나지 않는다. 좋을 건 또 뭐야? 미옥에게는 빚이 많았다.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거대하고 단단한 빚. 빚의 더미. 미옥은 채무자들의 고소로 곧 실형을 살게 됐다. 나는 변두리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미옥과 갈라섰다. 당신, 내가 살인자라고 해도 사랑할 수 있다던 약속 기억해요? 물론 기억하지 못한다. 난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해 벨을 누르는 위인이다. 그런 내가 10여 년 전 연애 시절에 했던 약속을 기억할 리 없다. 내가 대답하지 못하자 미옥이 시디신 귤을 입안에 넣고 사탕처럼 휘둘리는 듯 볼 여기저기가 볼록볼록하다.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 아침에. 그때 나는 재채기를 했다. 앞 유리창에 내가 날려보낸 침이 깨알처럼 박혔다. 미옥이 손수건으로 그걸 닦아준다. 나는 믿지 않았다. 미옥처럼 순하고 여린 여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담담히 말하는데 그걸 믿어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 팽소리나게 코를 풀고 경적을 울린다. 앞차가 한눈을 파느라
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군요. 나도 사람 죽이고 싶었던 적 많아. 군대에서 대민봉사 나갔을 땐데 어느 집 대들보를 다시 세워주게 됐지. 그때 톱으로 나무를 켜다가 내 앞에서 그걸 빤히 바라보던 늙은이를 보고 톱밥이 잔뜩 붙은 톱으로 그 늙은이의 골통을 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잔인해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싶다니. 모든 일에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한 시간 반 후 나는 미옥을 그녀의 지하방이 있는 연립 앞에 내려주고 차를 돌린다. 검정색 모직 스커트에 반 코트를 입은 미옥이 힘없이 내게 손을 흔든다. 저 스커트와 코트 안에 숨겨져 있을 미옥의 마르고 희디힌 몸이 생각나 잠시 머뭇거리다. 엑셀을 밟았다. 카스테레오에서 익숙하지만 제목이 기억나지 않는 트로트가 나오고 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멜로디를 따라가고 있다. 미옥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점이 되고 공기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다. 나는 돈을 센다. 하루 종일 돈을 센다. 돈을 세는 기계가 있지만 언제나 검사는 행원의 몫이다. 난 스피드라 이름 지어진 약품에 손가락을 문지르고 하염없이 돈을 센다. 어물전 할머니의 돈에서는 비린내가 났고 분식집 아줌마의 돈에는 붉은 양념이 묻어있다. 미옥을 만진 내가 그 돈을 세면 돈에서도 미옥의 냄새가 난다. 이젠 감은 눈으로 천장조차 바라볼 수 없는 미옥이 생각나 가슴이 미어진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다. 빨리 미옥에게로 돌아가 차가운 그 몸을 끌어안고 싶다. 어두운 방에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미옥의 가쁜 그리움을 달래주고 싶다. 길고 긴 시간을 버텨 겨우 6시 반이다. 미옥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처리하지 못한 전표를 뒤집어 서랍에 넣고 뛰듯이 은행을 빠져나온다. 미옥이 돌아오기 전에는 버스를 탔지만 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택시를 잡는다. 택시 안에서도 난 무시로 시계를 본다. 15분이면 미옥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 도착한다. 바쁜 일 있으신가 봐요.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내게 기사가 묻는다. 아, 네.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마누라는 지금 강원랜드 가서 신나게 돈 까먹고 있을 텐데. 기사도 나도 헛웃음과 한숨을 함께 뱉는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가슴이 뛴다. 엘리베이터가 13층에 가 있다. 기다릴 수 없어 나는 뛴다. 7층까지 단숨에 뛰어올라 숨을 몰아쉬고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른다. 비밀번호는 미옥의 생일이다. 이제는 잊지 않는다. 오늘 아침 나 이미옥은 사람을 죽였다. 에프킬라로. 그는 내게 수금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었다. 키가 작고 까만 남자. 일주일에 5일 난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마치 자신의 집인 양 그가 나의 지하방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다. 어떻게 가구 하나 없어? 나의 집에는 가구는커녕 그 흔한 텔레비전조차 없다. 이런 집구석에 물 한 잔 대접받을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지. 남자가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낸다. 그는 벽에 기대앉아 소주를 들이켰다. 난 말없이 그가 앉은 대각선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미안해서가 아니다. 그를 보고 싶지 않아서다. 난 그가 일하는 해피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에서
3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못했다. 선금을 떼고 받은 돈은 매달 이자가 붙었고 이제는 1억 가까운 액수로 불어있었다. 때로 다른 수금 사원과 그가 마주치기도 한다. 그들은 멋쩍은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다 어깨를 스치며 나가고 들어왔다. 나는 일을 해야 했지만 그들이 일터로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며 이제 어디에서 뭘 할 수도 없었다.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건 없나요? 그가 급하게 넘긴 소주 때문인지 내 질문 때문인지 캐캐 헛기침을 하다가 웃음을 터뜨린다. 임혁 씨, 지금 그거 쓰겠단 말이오? 난 할 수만 있다면 신장, 간, 각막을 몽땅 팔아 돈을 갚아버리고 싶다. 내 몸은 얼마쯤 할까? 참 용기 좋네. 그런데 말이야, 아줌마가 진 빚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각을 내서 판다고 해도 못 갚아. 죽을 때까지 하루 10번 냄비를 팔아도 못 갚는다고요. 빚이 우리 해피에만 있나? 그럼 또 모르지. 그는 내가 빚을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우리 집으로 출근을 하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TV를 보며 중국 음식을 시켜 먹으며 변기 커버를 올리고 소변을 본 후 그냥 나오면서 오늘은 남편이 집 앞으로 찾아온다. 나의 빚이 우리가 살던 작은 아파트까지 갉아먹기 전에 잘라버리려는 것이다. 아줌마 어디가? 난 그에게 음료수라도 사오겠다며 일어선다. 그리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 슈퍼로 뛰어간다. 가슴이 뛰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하다. 난 콜라 한 병과 종이컵, 무향 에프킬라 한 통을 산다. 300원이 모자랐지만 주인이 나중에 가져오라고 한다. 다행이다. 난 계단을 내려와 현관문 앞에서 콜라 뚜껑을 돌려 딴다. 입을 대고 콜라를 몇 모금 마시자 가슴께가 뻐근하다. 그리고 병 주둥이에 에프킬라 입구를 들이댄다. 치익! 남자한테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됐지만 별 수 없다. 콜라가 허연 거품을 뿜으며 주둥이로 솟아올랐지만 잠시였다. 에프킬라를 절반쯤 쏟아붓고 난 뚜껑을 닫아 주위를 살피며 현관문을 연다. 남자가 바닥에 누워 벽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다. 난 수돗물을 틀어 손을 닦고 종이컵에 콜라를 따른다. 에프킬라는 무향이라고 적혀있었지만 살충제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가 마시지 않으면 내가 마셔버리리라 생각하며 치마에 손을 닦고 남자에게 콜라를 내민다. 남자가 낄낄낄 크게 웃으며 콜라를 넘겨받아 단숨에 삼켜버린다. 잠깐 콧등을 찡그리는 것 같더니 이내 다시 낄낄 웃는다. 난 조바심이 나 안절부절 못한다. 그가 전화를 끊고 배를 문지르며 화장실로 들어간다. 이윽고 소변을 보는지 구토를 하는지 뭔가 자르륵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곤 아무 기척이 없다. 마치 내가 살충제가 섞인 콜라를 마신 사람처럼 속이 뒤틀리고 아랫배가 저려온다. 30분이 지나도록 남자는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난 슬며시 화장실 문을 열어본다. 남자가 입가에 허연 토사물을 묻히고 쓰러져 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온다. 난 그를 건너뛰어 세면대에서 세수를 한다. 맑아진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다. 다시 그를 건너뛰어 방에 돌아와 화장을 한다. 오랜만에 남편을 만나는데 맨얼굴은 쑥스럽다. 분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연분홍색 립스틱도 바른다. 10시가 되자 난 검정색 모직 스커트를 입고 인감 도장을 챙겨 계단을 오른다. 남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미옥에게서 풋내가 난다. 집은 발이 시릴 만큼 춥지만 미옥은 얇은 블라우스를 입고 찬바닥에 누워있다.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미옥이 안쓰럽지만 보일러 온도를 올리자니 그녀가 녹아내릴까 두렵다. 버터처럼 흰 피부의 미옥이 스르륵 녹아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 얇게 퍼져 찰랑될까 겁난다. 난 양복을 벗고 그녀 옆에 눕는다. 오늘 아침부터 미옥에게서 풍기는 풋내가 코끝을 맵게 한다. 어린 시절 고추를 말리던 사랑방에 숨어들면 이런 냄새가 났다. 그건 옆집 호라비가 이웃 노총각과 10원짜리 민화투를 칠 때 나는 냄새와 닮아 있었다. 남자, 담배, 군용담요, 매주의 냄새가 뒤섞인 친근하고도 쓸쓸한 냄새였다. 난 미옥의 냄새가 더욱 좋아졌다. 갑자기 그녀의 고른 치열이 그리워 입술을 들춰보았다. 잇바디가 검푸르다. 살며시 입술을 맞춰보지만 소름 끼치도록 찬 기운만 남을 뿐이다. 난 미옥에게 죄를 지었다. 그날 피곤에 지쳐 사람을 죽였다는 그녀의 고백을 믿지 않은 것이다. 내가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을 때 우리가 함께 10여 년을 살던 아파트가 보일 즈음이었다. 난 그제야 미옥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 귀에 박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차를 돌렸다. 방금 보았던 풍경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지하방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미옥이 정말로 사람을 죽였다고 믿어서가 아니다. 그녀가 죽였다는 사람이 바로 미옥 자신이 아닐까 겁이 나서였다. 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옥에게 가는 길은 돌아올 때와 마찬가지로 30분이 걸렸다. 쿵쾅쿵쾅 소리나게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 앞에 검은 무언가가 쏟아져 있었다. 난 잠시 머뭇거리다 초인종을 누른다. 그리고 잠시 후 미옥이 그 문을 열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나를 바라보자 화가 치솟는다. 왜 사람 놀라게 그런 말을 해? 미옥이 영문도 모른 채 얼굴에서 미소를 걷어들인다. 현관에 낯선 신발 한 켤레가 보인다. 손님 있어?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뭐 마실 거라도 있으면 한 잔 내와. 난 허락도 없이 나의 집처럼 미옥의 거실로 들어선다. 아무것도 없다. 이불 한 채가 방 귀퉁이에 곱게 개어져 있을 뿐. 이렇다 할 취사도구도 살림살이도 없는 텅 빈 창고와 같다. 마실 게 없어요. 미옥이 부엌에 서서 미안하다는 듯이 대답한다. 그럼 좀 사와. 콜라로. 난 미옥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그녀가 부엌 싱크대를 뒤적이는 동안 난 집안을 떠도는 시큼한 냄새를 맡는다. 아, 지하방이라 그런지 곰팡내가 나는 것 같네. 첫 공판이 언제야? 미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동전을 매만진다. 난 그제야 그녀의 가난을 다시 실감한다. 그럼 물이라도 주든지. 미옥이 수돗물을 들어 종이컵에 받는다. 에이, 아무리 옛날 서방이라지만 대접이 너무하네. 내가 일어서 미옥을 밀치고 찬장을 뒤진다. 가스레인지도 없는 가스레인지대 아래에 콜라병이 놓여있다. 난 미옥을 흘겨본다. 그녀가 두 손을 내저으며 내 손에서 콜라병을 뺏으려 든다. 막무가내다. 그거 콜라 아니에요. 날 속이려 드는 미옥이 야속해 난 양손에 힘을 주고 콜라 뚜껑을 연다. 내게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지 미옥이 종이컵을 밟아 구겨버린다. 난 콜라 주둥이에 입을 대고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식도를 타고 알싸한 그것이 넘어간다.
미옥이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운다. 눈가가 시려우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더니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댄다. 욕실로 뛰어가 문을 열어젖히자 그 안에 쓰러져 있는 작달막한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그의 입가에 묻은 허연 토사물과 닮은 것이 내 입을 통해 솟구친다. 시야가 흐려지고 배는 여전히 요동친다. 난 내가 쓰러지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느새 나의 머리가 문지방에 쿵 하고 떨어지며 미옥의 희고 자그마한 얼굴이 내 앞에서 아른댄다. 화가 나지만 화를 내기에 나는 아무 기력도 없다. 나는 정확히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도합 두 명의 사람을 죽였다. 먼저 죽은 쪽은 죽어주길 바랐던 사람이었고, 나중 죽은 쪽은 죽지 않기를 바랐지만 난 막지 못했다.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다.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난 그들을 방에 눕혔다. 남편을 사이에 두고 나도 누웠다. 내가 그의 손을 잡자 마치 살아있을 적처럼 몸이 꿈틀대는 착각이 든다. 난 상체만 조금 일으켜 그의 가슴을 몇 차례 흔들어 보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내일이면 또 다른 수금인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을 어디론가 옮기거나 내가 떠나야 한다. 난 두 명의 남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엽기 살인마처럼 토막을 내려 해도 칼이 없고 칼이 있다 하더라도 힘이 없다. 난 그들 곁을 떠나는 방법을 택했다. 남편의 팔을 벌려 그의 겨드랑이로 파고들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맡던 그의 냄새가 낯설게 느껴진다.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담배가, 왼쪽 호주머니에는 지갑이 있을 것이다. 난 그의 지갑을 꺼낸다.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다. 그 정도라면 2, 3일밖에 몸을 숨기지 못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난 수구먼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살핀다. 만 원짜리 30장과 천 원짜리 한 장이 나온다. 텅 비어있던 내 지갑에 37만 원을 얌전히 넣고 집을 빠져나온다. 거리는 어둑하고 어디선가 개가 짖는다. 난 종착지도 확인하지 않고 버스에 올라선다. 졸고 있는 남자 옆에 다가가 앉는다. 버스 안은 따뜻했고 긴장이 풀리며 잠이 온다. 나도 모르게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잠이 든다. 내가, 아니 우리가 눈을 뜬 곳은 버스의 종착지이자 차고지다. 남자가 나의 어깨를 가볍게 흔든다. 깜빡 존다는 게 여기까지 왔군요. 미남은 아니지만 제법 시원한 생김이다. 서른을 훌쩍 넘겨 보이지만 입고 있는 양복을 벗으면 그보다 한참 아래로도 보일 것 같다. 여기가 어딘가요? 잠이 묻어있는 얼굴로 그에게 묻는다. 삼원이라고 서울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지명이다. 댁이 어디신지? 택시 타려고 하는데 방향이 같으시면 동행하시죠? 남자가 앞장선다. 난 무작정 그를 따라 나선다. 어둠 속에서 그의 하얀 와이셔츠만이 빛난다. 버스가 끊긴 걸까? 아직 이른 시간인데. 달리 갈 곳 없는 난 그가 가는 곳까지 따라가기로 한다. 빈 택시가 다가오자 남자가 손을 흔들어 차를 세운다. 소문동 주공아파트요. 그가 뒷좌석 안쪽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 옆에 앉는다. 어디까지 가신 듯죠? 남자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품을 하며 묻는다. 저도 소문동이요. 택시가 달리는 동안 그는 별 말이 없다. 유리창을 통해 바깥을 구경하는가 싶더니 잠깐씩 조는가도 싶다.
난 그의 어깨를 조금 더 빌리고 싶어졌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다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떨어뜨린다. 그가 몸을 바로 세워 내 고개가 처지지 않도록 애쓴다. 난 택시가 멈출 때까지 그의 어깨에서 머리를 떼지 않는다. 다 왔습니다. 8,800원이요. 기사의 목소리에 잠이 깨어 고개를 들자 남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민다. 내가 먼저 택시에서 내리고 잔돈을 받은 그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따라 내린다. 댁이 근처십니까? 네. 대답과 함께 먼지를 휘감은 바람이 얼굴로 불어와 기침이 난다. 아, 감기 들겠습니다. 난 소매로 입을 막고 그를 바라본다. 키가 커 고개를 치켜들어야 그의 얼굴이 제대로 보인다. 저녁 드셨어요? 난 왜 그에게 식사를 청했을까? 그는 왜 수많은 식당을 놔두고 자신의 집으로 날 불러들였을까? 우린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면서부터 말을 잇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층을 알리는 숫자판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삐비빅 하는 알림음이 들리는 동안도 각자 눈 둘 곳을 찾지 못해 허공을 방황했다. 그는 혼자 산다. 마치 내가 살던 지하방처럼 아무것도 없는 집이다. 하루 종일 갇혀있던 공기가 조금 따뜻하다. 그가 외투를 벗어 벽에 박힌 못에 건다. 옷걸이가 없어 미안합니다. 그가 내 외투를 받아 또 다른 못에 건다. 유일한 가전제품인 듯한 냉장고를 열어 플라스틱 통을 꺼낸다. 할 줄 아는 음식은 김치볶음밥뿐이에요. 밥도 어제 한 거라 죄송하네요. 그는 셔츠 소매를 몇 번 접고 칼로 김치를 다진다. 제법 능숙한 솜씨다. 난 방 한가운데 앉아 그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남편은 한 번도 요리를 한 적이 없다. 그의 용무는 화를 내거나 침묵하는 것뿐이었다. 난 빗독촉 전화를 받을 때면 화장실로 숨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화장실에 살다시피 했다. 우리는 함께 살았지만 각자의 방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 남자가 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는다. 시큼하고 매콤한 냄새가 난다. 밥통이 아닌 냄비에서 굳은 밥을 떠낸 그는 익은 김치와 뒤섞어가며 콧노래를 부른다. 난 남자의 어깨와 등허리가 믿음직하다 느낀다. 내게 남자란 무관심한 남편. 내게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는 채무자들 뿐이다. 나를 위해 요리를 하는 남자를 난 본 적이 없다. 그에게 다가간다. 흰 와이셔츠에 땀이 배어 어깨 부분이 살에 달라붙어 있다. 난 남자의 허리를 천천히 끌어안는다. 남자가 밥과 김치를 뒤적이던 손놀림을 멈추고 잠시 가만히 있다. 30초쯤 난 그를 끌어안고 울었던 것 같다. 밥이 눕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남자가 다시 손을 움직여 밥과 김치를 뒤적인다. 콧노래를 부른다. 에프킬라를 뿌리면 모기는 죽고 파리는 살아남기도 한다. 하물며 사람인데 그토록 쉽게 죽을 줄 안 이미옥. 당신은 어리석었다. 하지만 그토록 순진한 그녀가 난 무척이나 사랑스럽다. 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잠시 기절한 파리처럼 눈은 감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미옥이 내 지갑을 뒤지는 걸 느낀다. 하얀 얼굴이 더 하얘져 있을 줄도 안다. 그녀가 떠나고 나는 몇 시간 만에 겨우 눈을 떴다. 내 곁에 산에도 몸을 추스르고 앉아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미옥의 방바닥에 구토를 한다. 아이 씨발 잡히기만 해봐 개같은 년. 그가 구두를 신다 말고 나를 본다. 아저씨도 빚받으러 온 사람이면 따라오시오. 미옥은 내게 빚이 없다. 내가 미옥에게 빚이 있을 뿐. 하지만 난 그를 따라간다. 승철아!
이 아줌마 콜라에 약 타먹이고 토 꼈다. 수배 좀 해봐라. 얼굴은 너도 알잖아 이 새끼야. 지갑도 털렸거든. 이리 좀 와야겠다. 남자가 연신 기침을 하며 담배를 한 대 피워물었다. 금세 바닥으로 던진다. 이런 씨 담배도 쓰네. 난 슈퍼에서 생수 두 개를 사와 남자에게 하나를 건넨다. 우리는 생수로 입을 헹구고 또 헹군다. 아, 그 아줌마 순진한 줄 알았더니 뒤통수 치네. 그가 나를 보며 말했지만 난 맞장구 칠 수 없다. 미혹을 찾기 전에는 나 역시 그에게 빚쟁이로 보여야 한다. 언제쯤이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입을 헹궈 바닥에 뱉어낸다. 우리는 조직이 정국고요. 네트워크 시스템. 응? 전화 몇 통 하면은 그딴 아줌마 찾는 건 식은 죽 먹긴데 문제는 아씨 어떻게 조지느냐지. 그때 흰색 스쿠프가 우리 앞에 선다. 그가 뒷좌석에 타고 내가 그의 옆에 앉는다. 왜? 따라올 거요? 난 고개를 끄덕인다. 아, 이 아저씨도 웃기네. 당신은 어디서 왔어? 부광은행이요. 사실이다. 난 그 은행에 근무한다. 하, 요즘은 은행에서도 사람 보내 빚을 받나? 아, 희한하네. 아, 갑시다. 차가 골목을 누비다 큰 길로 빠져나간다. 남잔 계속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미혹을 욕한다. 난 낯선 거리를 질주하는 차 안에서 미혹에 대해 생각해본다. 그녀와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간다. 내게 대출 신청을 하러 찾아온 미혹은 고개를 가로젓는 내게 눈물을 보였다. 난 그녀의 손이 잡고 싶었다. 울고 있는 그녀의 메마른 손이 나를 부르고 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부여잡고 말았다. 눈물 어린 눈을 크게 뜨며 미혹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난 미혹에게 명함을 건네고 그녀는 3시간이나 나를 기다려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했다. 내게 대출 신청서를 내밀던 표정과 다름없는 구겨진 종이 같은 미혹이 거기 있었다. 우린 대화 없이 냉커피를 마셨다. 빨대를 감싼 그녀의 입술이 창백했다. 난 그녀의 옆자리로 몸을 옮겼다. 슬쩍 몸을 피해 자리를 내어주는 미혹. 나의 젖은 입술이 그녀의 창백한 입술을 덮치던 순간도 눈을 감지 않았다. 이튿날 자격 미달인 그녀가 대출을 받았다. 입술 한 귀퉁이가 조금 헐어있다. 우리는 매일 만나 냉커피를 마셨다. 그렇게 50잔 정도의 냉커피를 마시고 결혼을 했다. 아저씨는 여기 있을 거요? 아니면 함께 올라갈 거요? 남자가 차 밖에 서서 아직도 목이 개운치 않다는 듯이 침을 뱉는다. 난 차에 남아있겠다 말하고 발자걸음으로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본다. 잠시 후 남자가 돌아온다. 하하하, 이 아줌마 찾았다는데. 남자와 나는 차를 달려 당신이 있다는 곳으로 달리고 있다. 이 아줌마가 맹해 보여도 여간 영악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애들이 상화 지하상가에서 아줌마 잡았다는데 일단 신장을 떼든 심장을 떼든 우리 돈 먼저 회수합니다. 네? 하지만 상화 지하상가에 잡혀있다는 사람은 미옥이 아니었다. 장바구니를 든 미옥과 닮은 여자가 두 볼이 빨갛게 부어 빈 노래방에 갇혀있었지만 미옥과 달리 쌍꺼풀 수술을 한 눈이다. 이런 씨방새들! 눈이 썩었냐? 병신 같은 놈들! 남자가 결박된 여자의 셔츠를 들추고 브레이저 속에 침을 뱉는다. 신고했다간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니년 누나를 손톱깎이로 뜯어낸다. 여자가 부들부들 떨며 발길에 채어 쫓겨난다. 이렇게 된 거 노래나 한 번씩 부릅시다.
남자가 내가 차에서 들었던 제 목모를 노래를 부른다. 화면 가득 사랑아 울지 마라 라는 글씨가 새겨졌다. 금세 사라진다. 조금 싱거운 김치볶음밥을 그와 내가 마주 앉아 먹는다. 뜨거운 밥을 씹어 삼키느라 남자의 구렛나룻 근처에 땀이 맺힌다. 난 몇 숟가락 떠먹다 속이 쓰려 숟가락질을 멈춘다. 남자가 불그스름해진 입술을 핥으며 내게 물 한 잔을 내민다. 우린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는 꾸역꾸역 그 많던 밥을 해치운다. 밥을 다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남자가 불을 끈다. 사납게 돌변한 그의 손길이 내 스커트를 벗겨내고 스타킹을 내린다. 입맞춤도 애무도 없는 일방적인 섹스가 시작된다. 난 강간당하기 싫어 스스로 블라우스 단추를 벗긴다. 남잔 내가 순순히 자신의 욕구에 응하는 것이 불만인지 뺨을 후려친다. 눈에서 불이 튀고 입안에 피맛이 느껴지지만 소리 지르지 않는다. 강간은 싫다. 난 단추를 뜯다시피 블라우스를 벗어버리고 브레이저를 들쳐 올린다. 남자는 내 가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여전히 그의 와이셔츠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다.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이 내 눈가에 떨어져 뜨뜻하게 흘러내린다. 야트막하게 신음을 내자 그가 내 입을 틀어막는다. 색다른데? 숨을 쉬기 힘들어 몸을 뒤튼다. 나의 움직임이 거셀수록 그의 손아귀 힘도 세진다. 어느덧 그의 손이 나의 코까지 덮어버린다. 피인지 분비물인지 혹은 소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허벅지로 흐르는 느낌이다. 숨이 막혀올수록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다. 난 노래를 부를 기분이 아니다. 슬그머니 자리를 벗어나 계단을 내려간다. 그와 타고 온 흰색 스쿠프 안에서 젊은 남자와 헤퍼 보이는 여자가 입을 맞추고 있다. 고개를 돌리고 택시를 잡는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미혹을 찾는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난 그녀가 보고 싶었다. 겁에 질려 백지장 같아졌을 그녀의 얼굴. 내게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시절의 그녀 얼굴이. 하지만 미혹은 꼭꼭 숨어버렸다. 난 농협에 들어가 돈을 인출한다. 그리고 택시를 기다린다. 밤은 깊었고 어딘가에서 미혹도 잠들었기를 바란다. 생전 처음 살인을 저지른 날 난 살해되었다. 남자는 내가 너무 쉽게 죽어버린 걸 아쉬워한다. 그는 내게서 몸을 떼 바지를 주워 입는다. 질식사한 내 얼굴은 어떨지 궁금하다. 시퍼럴까? 아니면 시뻘걸까? 어느 쪽이더라도 예쁘지는 않을 것이다. 남자는 잠시 곁에 앉아 내 머리를 쓰다듬는다. 살아있었을 때 그렇게 다정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더라면 난 그를 사랑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외투를 꺼내 입고 축 처진 내 몸에도 외투를 꿰어 입힌다. 체격이 큰 남잔 어렵지 않게 나를 부축하는 모양새로 집 밖에 나온다. 내 두 다리가 바닥으로 끌리고 있지만 영락없이 술에 취한 여자처럼 보인다. 내 몸은 내가 느꼈던 것보다 작고 보잘것없다. 마른 갈대 한 묶음처럼 건드리면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바스라질 것 같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아탄다. 술이 과하셨나 봐요. 택시 기사들은 질문이 많다.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을 맥없는 손님들에게 늘어놓고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룸미러로 보낸다. 이제 난 대답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그는 넉살 좋게 대답한다. 아, 네. 기분 좋게 한잔했는데 이 친구가 술이 좀 약해요. 에헤, 사직도로 가주세요. 그의 어깨에 내 머리가 툭 떨어진다. 이게 다 대통령 잘못 만난 때문입니다. 기사는 국민 경제가 침체되며 술 소비량이 늘었고 나처럼 주량이 형편없는 여자들까지도 술에 취해 종종 택시에 탄다며 떠든다. 남자가 일일이 대꾸를 해주자 더욱 신이 난 듯 우리가 내릴 때 아쉬워하기까지 한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그와 내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지만 위성도시에서도 변두리인 우리 집은 집값이 서울 같은 평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가 날 끌고 횟집이 즐비한 거리를 걷는다. 애인의 어깨에 나처럼 매달려 걸어가는 여자들이 심심치 않다. 물론 그녀들은 숨이 붙어있다. 오늘 밤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가거나 내일 아침 애인의 품에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뜰 것이다. 하지만 난 돌아갈 곳이 없다. 두 구의 시체가 나뒹구는 지하방도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젠 내 집이 아닌 아파트도 아마 그는 날 저 바다에 던질 모양이다. 그가 벤치에 앉아 자신의 무릎에 내 머리를 눕힌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횟집의 영업이 끝나길 기다릴 것이다. 그는 날 유기한 후 어떻게 숨어버릴까? 재수 없는 놈들은 여자 엉덩이만 슬쩍 만져도 콩밥을 먹고 재수 좋은 놈은 이렇게 주구장창 걸리는 여자마다 목줄을 끊어놔도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묻기라도 한 것처럼 그가 대답한다. 그에게 난 처음이 아닌 모양이다. 횟집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한산해지더니 곧 유령도시처럼 암흑이 된다. 그는 주머니에서 면도칼을 꺼내 내 손가락을 도려낸다. 지문을 없앨 셈이다. 내 열 손가락은 손톱과 뼈를 제외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 살아있을 때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긴다. 남자가 자신의 무릎에서 내 머리를 들어올리고 몸을 뺀다. 그리고 지갑을 뒤져 내 주민등록증을 뺀다.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택시가 아파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3시를 넘어섰다. 난 술이 마시고 싶어진다. 편의점은 아파트 건너편에 바다를 마주보고 있다. 이 시간에 편의점은 밤이면 점점 커지는 파도 소리에 낮보다 더 시끄럽다. 난 소주를 사기 위해 편의점으로 걸음을 뗀다. 어디선가 미옥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그녀는 매일 울었다. 그녀에게 왜 그리 빚이 많은지 물은 적이 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녀의 멱살을 붙들고 따져 물었었다. 하지만 대답 없이 울기만 했다. 난 도리지를 치며 편의점 문을 민다. 손님은 없다. 점원이 졸다 자리에서 일어선다. 난 소주 한 병을 그에게 내밀고 계산을 한다. 빈집 대신 암흑의 벤치로 발길을 돌린다. 우린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 살면서 한 번도 이곳에 함께 나온 적이 없다. 집에 돌아오면 미옥은 전화기를 들고 화장실로 숨어들었고 난 TV를 보다 홀로 잠이 들었다. 그런 날이 10년이 넘었다. 미옥과 나 사이에는 아이가 없다. 그건 우리가 원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이라도 있었다면 난 그녀를 밀쳐내지 못했을 거다. 벤치에 다가서자 희끄무레한 무언가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인다.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게 빛나는 것. 응? 미옥의 블라우스다. 난 손을 더듬거려 미옥의 야윈 볼과 풀어헤쳐진 가슴팍을 만져본다. 미옥이 맞다. 새벽이 되도록 그토록 찾아 헤맨 살인 미수자 이 미옥이다. 난 소주를 내던지고 그녀를 끌어안는다. 거짓말처럼 차가운 몸이 내 품에 기대어진다. 난 미옥의 팔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두 다리를 끌며 걷는다. 어째서 미옥이 여기에 있는지 묻고 싶지만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 편의점의 점원은 다시 졸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은 잠이 들었는지 불을 켠 집은 서너 집 정도다. 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을 누른다. 환한 불빛 속에서 정교하게 도려진 미옥의 손가락을 본다. 피가 별로 묻어나지 않았지만 무척이나 아리고 쓰리겠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 돌아와 난 미옥을 바닥에 눕히고 나도 그 옆에 눕는다. 석 달 만에 미옥이 돌아온 집에는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난 손가락뼈가 허옇게 드러난 미옥의 어여쁜 손가락을 애처롭게 만지고 또 만진다. 미옥의 얼굴은 죽은 사람 같지 않게 희다. 죽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죽지 않은 것이다. 난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한다. 그는 예전과 달리 정시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다. 난 그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긴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있으니 어쩌면 나 역시 저 보잘것없는 몸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몸은 점점 더 시커멓고 울긋불긋하게 변해갈 뿐이다. 입술은 이미 부패를 시작해 악취가 난다. 도려낸 손가락 끝에 곤충의 알이 자라고 있다는 걸 남편은 모른다. 난 나를 죽인 남자를 기억한다. 그는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명쾌했다. 망설임 없이 나를 취했고 목숨을 앗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고 내일 입을 하얀 와이셔츠를 다릴 것이다. 내가 남편에게 발견되지 않고 행여자로 분류되어 영안실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내 신원을 확인할 길은 없을 것이다. 살충제가 섞인 콜라를 먹고 죽을 뻔한 수구먼이나 남편이 그 사실을 알더라도 내심 내 죽음을 기뻐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변했다. 죽었다 살아난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극진하다. 그에게 내 빚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은 걸 후회한다.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털어놨을 것이다. 썩어가는 내 입술을 그가 알코올 묻힌 거즈로 닦아준다. 남자의 정액이 엉겨붙어 있는 아랫도리도 그의 손길로 말끔해진다. 결혼 후 처음으로 환한 불빛 아래서 내 성기를 바라본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나 역시도 나의 몸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수술 후 처음이다. 난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였다. 수술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난 수술비가 저렴한 태국으로 건너가 가슴과 성기를 차례대로 수술받았다. 그러기 위해 클럽에서 노래도 해보고 춤도 춰봤지만 돈은 쉽게 모이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돈을 빚내서라도 난 여자가 되고 싶었다. 그건 허영이 아니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난 그 징그러운 남의 살에 울음을 터뜨렸다. 호르몬 주사로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고
발기가 멈췄지만 난 아직 남자였다.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내가 남자라는 사실만은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다. 은행 대출과 사채로 돈을 끌어들여 수술을 했지만 매일 맞아야 하는 호르몬 주사며 수술 부작용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재수술을 하는데 드는 돈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러다 찾아간 곳이 부광은행이었다. 남편은 신용도가 낮고 수입이 확실치 않은 내게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난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고 그때 그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다행히 그가 보증인이 돼서 난 마지막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와 결혼을 하기까지 호적을 정정해야 했고 다니던 클럽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그 많은 빚은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젠 그도 나의 비밀을 알아버린 것 같다. 미옥과 내가 몸을 섞을 때는 언제나 늦은 밤 깊은 어둠 속에서였다. 미옥은 잠자리에 들기 전 윤활제를 발랐다. 난 그녀가 불감증이라 여겼다. 미옥과의 잠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매번 그녀가 쓰는 윤활제의 장미향은 역겨웠다. 난 오늘 미옥의 몸을 닦다 언제나 어둠으로 가리고 있던 그녀의 그곳을 보아버렸다. 소이증을 앓는 어린애를 본 적이 있다. 그 아이는 성형으로 없던 귀를 만들어 붙였다. 아이와 부모는 만족했지만 평범한 귀를 가진 나는 가짜 귀가 너무 조악하다 여겼다. 마치 고무로 만든 장난감 귀처럼 속이 막힌 가짜 귀를 달고 있는 아이가 가여웠다. 난 미옥의 가짜 음순과 가짜 질을 많이 바라본다. 칼자국과 바늘자국이 선명하다. 내가 수없이 드나들던 그곳은 가짜였다. 하지만 상관없다. 그녀를 이 집에서 내쫓고 싶지 않다. 시간이 흘러 미옥이 천천히 사그라지다 불구죽죽한 액체가 돼버린다면 지난 가을 담가놓은 포도주병을 비우고 그녀를 그곳에 옮길 것이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느닷없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 그들은 가족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생전 좋아했던 옷을 입히고 심지어 입안에 음식을 밀어넣기도 한다. 시체는 부패하고 이웃들은 코를 막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져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만다. 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의 끔찍한 미련을, 극기를. 하지만 이제 깨닫는다. 그건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헤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는 착한 바보들의 이야기다. 미옥의 몸도 점점 예전과 달라졌다. 악취가 풍겼고 얇은 피부 속 근육들이 하루가 다르게 탄력을 잃어간다. 슬쩍 베개를 바꿔준다고 미옥의 머리를 만졌다가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내 손아귀에 달려 나오기도 했다. 그녀의 도려낸 손끝에서 하얗고 고물대는 애벌레가 기어나오고 있다. 나는 미옥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맨다. 인터넷에서 미라 제작법을 검색했지만 도통 쉽게 구할 수 없는 생경한 약품 이름들만이 나열돼 있다. 난 무심코 새로 개설된 카페 중 트랜스젠더를 사랑한 살인자라는 커뮤니티를 클릭한다. 가입 절차 중 질문이 있다. 당신은 죽음만이 영원한 사랑의 정답이라는 걸 믿습니까? 나는 네라고 대답했다. 내가 가입을 하자 회원수가 1에서 2로 바뀐다.
잠시 후 카페는 비공개로 전환된다. 아무 게시물도 없는 카페에서 난 잠시 머뭇대다 나와버린다. 저녁 무렵 운영자에게서 메일이 왔다. 며칠 전 나는 트랜스젠더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녀를 사직도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후 이제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여자를 사랑할 수 없게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도 트랜스젠더와 사랑에 빠졌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번 주 토요일 밤 사직도로 나오세요. 제 새 애인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미혹은 이제 견딜 수 없이 심한 악취를 뿜고 있다. 난 김장 비닐봉투에 그녀가 좋아하는 달리신무라는 향수를 잔뜩 뿌리고 몸을 접어 담는다. 단백질이 부패하며 피부는 열기를 뿜었고 비닐봉투를 봉하자 마치 그녀가 숨이라도 쉬고 있는 듯 허연 김이 서린다. 토요일, 난 트랜스젠더를 사랑한 살인자를 만나러 간다. 우린 같은 것을 사랑하는 동지다. 어쩐지 그와 난 둘도 없는 단짝이 될 거란 예감이 든다. 난 비닐봉투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한떨기 장미 같은 미옥에게 손을 흔든다. 외투를 걸치고 구두를 바로 신기 위해 현관에 앞코를 쿵쿵 찌으며 가짜 성기를 지닌 이젠 가짜가 되어버린 나의 그녀에게 다녀올게 라고 말한다. 네, 강지영 작가의 거짓말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댓글창이 아주 뜨거울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지겠습니다. 대신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